기출문제 이해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기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가져와서 데이터를 A2셀부터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A2셀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학원이라는 파일,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서초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강의 코드 더블 클릭, 수업 시작일 더블 클릭, 강사명 더블 클릭, 학년 더블 클릭, 강의 과목, 그 다음에 수강 인원을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두 번째 수업 시작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할 열에서요. 수업 시작일을 선택하시고요.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오른쪽에다가는 2017-01-01. 그래서 연, 월, 일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 수강 인원을 선택하셔서요. 7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렬 순서에서 첫 번째 기준은 수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강 인원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라고 정렬 기준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신 다음 저희는 표 형태로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한 데이터만 가져왔는가, 조건에 만족한가, 정렬 순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는 배점이 15점입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두 번째 문제 고급 필터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지정한 다음에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J5셀에부터 시작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J2부터 J3 영역에다가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문제 and와 percently라는 함수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J2셀에다가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라서 조건이라는 필드명을 임의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J3에다가는 이제 함수를 사용하셔서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A2부터 H32 영역에서 학년이 중1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고, 아, AND겠구나. equal AND란 함수를 입력하고 가로 엽니다. 첫 번째, 학년이 입력된 D3을 선택하고요. 그 값이 중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쉼표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학년의 첫 번째 데이터가 중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한 다음에 두 번째, 현재 강의 수 F3에 있는 값이요. 현재 강의 수의 90% 위치 백분율 수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F3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강의 수의 90% 위치의 백분율 수를 구하는데 문제에서 퍼센트리란 함수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er 그 다음에 centile라는 퍼센트리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퍼센트리 함수에서는 첫 번째 array 범위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현재 강의 수 전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F3부터 F32까지 선택하되 이 퍼센트리 영역은 값을 하나하나 비교할 때마다 고정된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다음 쉼표. 문제에서 90%라고 되어 있습니다. 90%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percently 함수 닫아주시고요. AND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이제 고급 필터의 첫 번째 조건 작업을 하셨고요. 조건을 입력하셨고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강의 코드와 수업 시작일과, 그래서 A2와 B셀과, 그 다음에 강사명 C2와, 그 다음에 강의 과목 E2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영역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사용하셔서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이 데이터를 J5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J5셀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저희가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만 또 붙여 넣을 수 있으십니다. 이제는 조건도 작성하셨고요. 추출할 필드도 작성해 놓으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H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시겠습니까? 라고 깜빡깜빡 하고요. 조건 범위는 J2부터 J3 영역에 입력된 조건을 가지고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J5부터 MO 영역에 추출해 놓은 필드명과 같은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3건입니다 라고 값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는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시고 데이터를 추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점은 5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 작업 두 번째 시트에서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만을 가지고 범위를 지정하는데 데이터 첫 번째를 기준으로 범위를 지정합니다. A3부터요. H32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홈에 가신 다음에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수식을 입력합니다. 네, 수식 조건은요. 20과 강의 코드의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글자를 연결한 값과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까요? value 함수, 문제 제시된 함수가 있으니까요. 값, value 입력하시고요. 20이라는 글자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20이라고 입력하시고 연결하겠다라는 기호는 N%입니다. 그 다음 강의 코드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mid 함수가 필요합니다. MID라고 입력하시고 강의 코드가 있는 A3을 선택하되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키를 한번 누르시면 행만을 고정을 $3이라고 해서 행만 고정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F4를 누르시면 $A라고 해서요. 열만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쉼표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쉼표 두 글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니까 두 글자가 해당이 되겠죠. 2라고 입력하시고 미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강의 코드의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글자를 연결한 값과 연결한 값 여기까지에 대한 작업을 우리는 가로로 닫아줍니다. value 함수를 통해서 강의 코드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mid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 앞에다가 20을 붙인 값이 수업 시작일의 연도가 같지 않은 그러니까 수업 시작일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과 같지 않은 그러면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equal을 입력하면 같다라는 표현이죠. 같지 않다라는 거는 서로 부등호를 마주보게 하시면 같지 않다라는 거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값이 있죠. 그 값과 같지 않다. 누구랑 같지 않냐면 이열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합니다. 수업 시작일에 연도. B3셀을 클릭했더니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를 한번 누르면 열이 고정, 행이 고정되고요. 다시 한번 F4를 누르면 열만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열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수업 시작일에 연도가 같지 않은 전체 행에 대해서 이제 채우기 색을 주황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요. 서식에 가서 채우기에 가서 우리 배경 색깔의 주황 색깔을 선택합니다. 주황색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앞에 수업 시작일의 연도가 2017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16이죠? 2016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질 거고요. 같지 않죠? 여기도 16인데 여기는 2017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예.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면 연도와 같지 않습니다. 라는 데이터만 이렇게 서식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와 코드 필터, 그 다음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죠. 각각에 대한 배점은 6점씩에서 6, 5, 30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강의 코드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강의 코드를 표시하는데 왼쪽에 있는 코드와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수업 시작일을 이용해서 강의 코드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활용해서 강의 코드를 만드시는 겁니다. 강의 코드는 코드 중간에요. 수업 시작일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 뒤에 두 문자의 하이픈 기호를 삽입해서 표시한다. 이게 무엇인가? 아래쪽에 봤더니요. 코드가 M110KO라고 되어 있을 때 수업 시작일에서 2016년 10월 1일 경우에 수업 시작일에서 연도만을 추출합니다. 연도만을 2016만을 추출해 와서 여기에 코드에 M1 다음에다가요. 하이픈을 넣습니다. 그리고 2016에서요. 연도에서 뒤쪽에 있는 16만을 또 추출해 옵니다. 라이트 함수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다시 한번 빼기 하이픈 넣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이것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M1 다음에 이걸 넣어서 M1 다시 그 다음에 16 다시 그 다음 뒤쪽에 있는 나머지는 그대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10KO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M1 다시 여기 M1 다시 세 번째 자리에다가 이 내용을 입력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다가 이 내용을 입력할 건데 주어진 함수는 라이트 함수. 라이트 함수를 왜 사용하냐면 수업 시작일에서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 이열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고요. 거기에 뒤에 두 글자만 가져오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열과 라이트는 수업 시작일에서 사용할 거고요. 리플레이스 함수를 통해서 코드에서 세 번째 위치에 이런 걸 넣겠습니다. 라는 작업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우리 연도부터 한번 추출해 보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equal YEAR. 그 다음, 수업 시작에서 연도를 추출하면 2016이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2016에서 저희는 16만 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equal 다음에다가 RIGHT, right. 조금 전에 구한 2열에 연도에서 두 자리만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콤마 2, 가로 닫으면, 예, 수업 시작일에서 연도 16을 구해놨습니다. 여기에 앞쪽에다가 빼기 기호를 하이픈을 넣고자 합니다. 그러면 큰따옴표 묶어서 하이픈, M%, 그 다음 뒤에다가 M%, 큰따옴표 묶어서 하이픈, 엔터 하면 이렇게 하이픈 16 하이픈이 됐습니다. 이 값을 M1 다음에다가 넣고자 합니다. M1 다음에다가요. 그럼 조금 전에 구해 놓으셨던 이퀄을 빼 나머지만 범위 정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식 탭에 가셔서요. 리플레이스가 어디에 속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함수 삽입에 가서 찾으시면 되고요. 이 함수는 텍스트 함수에 들어 있습니다. replace에 가서 replace 텍스트의 일부를 다른 텍스트로 바꿉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 한번 하고요. old text. 어느 텍스트를 바꾸겠냐? 바로 왼쪽에 A3에 있는 코드 값을 start number 몇 번째부터요? 세 번째. M1 다시니까 M1 뒤에 있는 세 번째에다가 몇 글자를요? 몇 글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로 몇 글자를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없애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새로운 텍스트, new text라고 물어봅니다. 조금 전에 잘라냈던 거를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A3에 있는 텍스트에서 세 번째에 시작해서 0이라고 넣은 거는
따로 기존 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롭게 넣을 거기 때문에 바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바꿀 개수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new text는 아까 구해놓은 값을 넣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네, 중간에 구해놨던 값이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년과, 왼쪽에 학년과 강의 과목을 가지고요. 아래쪽 표 2에 있는 할인율 표를 이용해서 G3부터 G32 영역에다가 학년과 강의 과목에 따른 수강료 할인율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 표에서요, 수강료 할인율을 가져다가 그냥 표시하면 됩니다. 네, 할인율을 그냥 찾아다가 표시하면 되고요. 함수는 hlooker, 아래쪽에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er. 그 다음, hlookup은 첫 번째 행에서 조건을 찾고, 몇 번째 행에 데이터가 있습니다라고, 1행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행에 있습니다, 세 번째 행에 있습니다라고 행의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행의 값은 강의 과목을 가지고, 행의 값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행의 값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G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hlookup. 그 다음 가로 열고 바로 왼쪽에 있는 강의 과목을 가지고요. 쉼표. 저희는 아래쪽 표에 가서 B35부터 D37 영역의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참조하는 할인율 표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에 이제 행의 위치만 지정하면 되는데 뭐 간단하게 영어이면 2라고 넣으면 되고 나머지는 기타 3이라고 넣어야 하는데 2하고 3을 넣는 방법에서 매치 함수가 필요합니다. 영어를 뺀 나머지는 이제 세 번째 기타에서 가져올 거고요. 영어라면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매치 함수 MATCH. 그럼 영어인지 아닌지에 대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첫 번째 찾는 값은 우리 과목이 있는 바로 왼쪽에 있는 과목 F3이 들어가면 되는데 잠시 제가 순간 뭐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는 게 hlookup에 중1, 중2, 중3이라는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F3이라고 넣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23이 돼야 합니다. 23. 그래서 hlookup 첫 번째 찾을 값은 23에 있는 학년을 가지고 그다음 아래쪽에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라고 작성했고요. 그 다음 행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하는데 매치 함수는 강의 과목이 영어인지 아니면 나머지인지를 찾기 위해서 현재 구하고자 한값 바로 왼쪽에 있는 F3이 쉼표 어디에서 그 값을 찾겠습니까? 영어와 기타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영어와 기타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그 다음, 매치 타입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0. 영어는 정확하게 일치하죠. 근데 나머지 기타는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데, 현재 영어와 기타라는 데이터는요, 내림차순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라 순서로 봤을 때 거꾸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림차순일 때는 보다 큼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고요. 가로 닫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영어일 경우는요,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요, 기타인 경우, 영어가 아닌 경우는요, 2라는 값이 반환이 되는데, 저희는 1이라고 하면 중1, 중2, 중3을 표시할 게 아니라, 영어라는 값은 20%, 15%, 10%가 나와야 됩니다. 범위 정한 초록색 영역의 두 번째 행에서 찾아야 되는데, 매치 함수를 통해서 영어일 경우는 1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두 번째 행에 갈수 있도록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래야만 영어는 두 번째, 나머지는 기타는 세 번째 행에 갈수 있도록 도하기 2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hlookup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실수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 커서를 갖다 놓고요. hlookup 그 다음 저희는 hlookup 찾을 값은 표첫 번째 행에 찾을 데이터가
중1, 중2, 중3이니까 2, 3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강의 과목을 선택했었죠. 2, 3이 쉼표 어디에서? 아래쪽 표에서. 아, 절대참조 돼야 되죠. 항상 고정된 표라면 쉼표.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가 필요했다. 매치 찾는 값첫 번째는 바로 왼쪽에 있는 강의 과목을 어디에서? 아래쪽 강의 영어 기타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영어 기타의 데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구나.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그 다음 영어 기타라는 글자가요. 문자로 내림차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요.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영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어서 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우리는 첫 번째 행이 아니라 영어는 두 번째 행에서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구해진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거고요. 이제 매치 H룩업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 작성해 보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K 3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진행률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진행률은 현재 강의 수 나누기 전체 강의 수 값이 0.8일 경우는 8칸을 세모로 표시하고 그다음 80%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값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가 있습니다. 리피트 함수와 텍스트와 if error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리피트라는 건 반복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리피트부터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커서를 K3에 갖다 놓으시고요. RPT라고 입력하면요.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네, 어떤 텍스트를 반복할까요? 큰따옴표 묶어서 한글자음 미음을 입력합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1번부터 9번까지의 특수 문자가 있고요. 보기 변경을 눌러서 검정색 세모 모양을 선택합니다. 이런 모양의 세모를 쉼표 몇 번을 반복하시겠습니까? 문제에서요. 현재 강의 수 나누기 전체 강의 수. 그럼 소수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냥 가로 닫으면 개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해진 값을 소수점 단위로 나오니까 곱하기 10을 해야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위에다가 5 나누기 7을 한번 해볼까요? 예, 0.7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리피트 함수에서는 하나, 둘, 셋 어떤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0.7로는 아무것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개를 표시하기 위해서 0.7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7이라는 값이 나와서 현재 7개라는 값이 반복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을 한 거고요. 아, 현재 강의 수 나누기 전체 강의 수가 0.7인데 7개만큼 표시하기 위해서 곱하기 10을 해서 7개를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거기 뒤에다가요. 70몇 퍼센트라고 표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구한 숫자 값을 표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한과 뒤에다가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라는 기호가요. N%라는 기호입니다. 그 다음 텍스트 형식으로. 텍스트 어떤 형식을 지정할 포맷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텍스트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현재 강의 수 나누기 전체 강의 수 값을 쉼표 문제에서 퍼센트 기호를 표시해 가지고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겁니다. 0.0%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형식을 입력할 때는 큰따옴표 형식으로 포맷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아까 0.714였나 봐요. 그래서 71.4%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값을 아래로 채웠을 때, 잘 채워졌나 했더니 중간중간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요. 0.8일 경우는 80%, 0.5일 경우는 5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류가 있을 때는 신생 강의라고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수식을 수정할 때는 항상 첫 번째에 대한 수식을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equal 다음에다가 if error 이렇게 값을 구한 값에 혹시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신생 강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큰따옴표 묶어서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다시 한번 수식을 복사해주면 이제 5, 6값에 해당한 부분들만 문제에서 입력하란 텍스트가 신생강의라고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 비고란의 사용자 정의 함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public function,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fnp고, 입력받는 값은 현재 강의 수와 그 다음에 수강 인원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end function이라는 구문이 저기 닫히는 문이 작성이 될 거고요. 안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select case 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 case 그 다음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수강 인원 나누기 입력받은 수강 인원을 현재 강의 수로 나눴을 때, 이 값이요, 20 이상이다면, 그래서 case is 값이 크거나 같다, 2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fnb고에다가 강의 증설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5 이하라면 case is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면 fnp고에다가는 저희는 강의 폐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보다 크거나 같지 않고 5보다 작거나 같지 않는 경우,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case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fnb고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이제 select 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end select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는 public function, 실제 함수 이름은 fnb고, 입력받은 값은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입력받아서 수강 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 수를 계산한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강의 증설, 아니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강의 폐강,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닫아주시고요. L3의 커서를 갖다 놓은 다음에 fx 함수 삽입에 가서 사용자 정의에 가서 fnp고를 선택합니다. 현재 강의 수 h3셀, 수강 인원 i3셀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비고에 조건에 만족한 게 없어서 공백으로 표시가 된것 같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각각에 해당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까지 살펴보셨고, 다섯 번째 아래쪽 표 3에요. 과목별 전체 강의 수별 강사명을 표시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수식에 대한 문제고요. 인덱스와 매치와 라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지를 통해서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 순위값을 넣어줄 거고요. 과목별, 그 다음 전체 강의 수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에 해당한 강사명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J36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index,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데이터, 찾기 참조 영역 함수의 인덱스, 가져와서 표시할 데이터는 강사명입니다. 그래서 강사명이 몇 번째 있는지 위치 값을 가지고 찾아오고자 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강사명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에 열이 하나이기 때문에 컬럼 넘버는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 넘버, 행의 넘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강사명의 몇 번째 행에 있다,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의 몇 번째 행에 있다라고 행의 위치만 매치 함수를 통해서 찾습니다. 매치. 그 다음 찾을 값이 과목별, 그 다음에 전체 강의 수별 순위 1등, 2등, 3등 값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라지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라지 함수 입력하고 가로 열었더니 어레이 범위를 넣으래요. 과목과 그 다음에 전체 강의 수가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값을 범위를 넣습니다. 범위 첫 번째, 가로 열고요. 위쪽에 감옥, 강의 감옥, F3부터 F32 영역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위치는 같은 자리겠죠? F4 눌러서 절대창조. 그 값이 누구와 같습니까? G35와 같습니까?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복사했을 때 G35 셀이 아래로 가면 G36 셀이 되겠죠. 국어라고는 글자로 비교하지 않겠죠. 그래서 F4를 한번 누르면 절대참조, 다시 한번 눌러서 35행만을 고정시키고요. 가로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 곱하기. 이제 전체 강의 수가 필요하겠죠. 전체 강의 수가 J3부터 J32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쉼표. 여기까지가 범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 큰값 찾을 수 있는 범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큰 값, 1이라는 값이 입력된 F36셀을 선택하되요. 마우스 클릭이 안될 겁니다. 이럴 때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왼쪽 방향키 하나 누르면 F36셀이 선택이 되는데 수식을 복사했을 때 아래로 복사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 복사하게 되면 F36이 아니라 G36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F열에 있습니다라고 고정시키기 위해서 F4를 한번 누르고요. 다시 한번 F4, 다시 한번 F4 눌러서 $F36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 쉼표. 여기까지가 우리 라지 함수를 통해서 과목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비교해서 과목별 전체 강의 수에 가서 뒤쪽에 있는 값은 1등, 2등, 3등 해당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찾을 값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일한 영역에서 조금 전에 구한 값이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지정하기 위해 라지 함수를 뺀 나머지를 범위를 지정합니다. 수식 입력줄을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라지 함수를 뺀 실제 과목과 전체 강의 수가 있는 영역을 컨트롤 C, 쉼표 뒤에다가 컨트롤 V 수식을 좀 확장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쉼표. 매치 함수에서 첫 번째는 찾는 값, 두 번째는 범위, 세 번째는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오름차순 되어 있는지, 내림차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값을 넣어주는데, 저희는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가로 닫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거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강사 명이 표시가 되면 아래로 복사, 그 다음 오른쪽으로 복사하셔서 각각의 과목별 순위 1, 2, 3위에 해당한 강사 명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